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진행을 맡은 강민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현재 구간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11시 31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수 장 초반 혼조세에서 갑자기 현재 구간 들어서 또 지수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장 초반에는 플러스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조금 전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약보합 구간인 2399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오늘 3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현재 구간에서 역시나 낙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764선 거래 이어갑니다. 네, 이어서는 수급 동향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코스피입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매수해서 현재 매도로 전환한 후에 900억 원 가까이 매도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6월 들어서 단 이틀만 매수하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오늘도 개인이 2천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 SDI의 양매수가 오늘 강하게 들어오는데요. 증권가에서 경쟁 업체 대비 저평가되었다 이런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계속해서는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오늘 특징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각 2,226억 원대 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제조와 기타 서비스, 그리고 제약 등에서 물량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기관은 매수 우위긴 한데 아주 소폭입니다. 31억 원의 매수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매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밖에 투신과 펀드 등은 전부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슈에 따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큰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면 아마도 에너지주의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석탄 가격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00달러 선을 넘어섰고요. 중국에서도 상하이와 북경 할 것 없이 봉쇄가 일제히 풀리고 있고, 또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염도 예고가 되면서 석탄의 수급은 더욱더 타이트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오늘 에너지주들 전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화면은 각 섹터별로 대장주를 하나씩 꼽아왔습니다. 일단 CS베어링, 풍력 관련주, BHI 원전 관련주죠. 20% 이상의 급등력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석탄, 광산의 지분을 갖고 있는 GS글로벌, OCI, 태양광 관련주까지 에너지 생산과 관련되어 있는 섹터는 전부 다 오르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마지막 줄 보시면 한국가스공사, 어제 요금 인상 소식이 있었고요. 여기에 또 추가하자면 정유 3사도 오늘 일제히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오늘도 상위 1% 투자 전문가들에게 투자 조언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보유한 종목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전문가가 분석해온 필승 종목도 소개를 받아보시죠. 그럼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본격적으로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매주 화요일 출연 전문가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진승 전문가와 잠시 후에 자세한 시장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 구간 시장 특징은요, 지수가 지금 하루 만에 코스피가 2400선을 회복한 지 하루 만에 다시 내주면서 현재 11시 구간에 또 크게 밀리고 있다. 장 초반 대비해서 크게 밀리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오늘 또 종목별로는 오가닉 티 코스메틱이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표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 가격 제한 폭에서 내려오면서 음봉을 만들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오늘은 상한가 종목은 단 한 종목도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을지 관심 종목 오늘은 김도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만나보고 오시죠. 네, 지금 이 시각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검색어 상위 탑10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최근에 움직임 좋았던 대형주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현대차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혹평 소식에 2분기 실적 기대감까지 이어지면서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셀트리온은 오늘장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셀트리온이 코로나19 흡입형 항체 치료제의 개발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오늘장 그룹주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접어들고 임상 환경이 까다로워지면서 사업 타당성이 미미하다라는 판단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셀트리온 오늘 장 중에는 4% 넘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 제약바이오주 대장주에 대한 저가 매수 심리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현재는 반등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엔터 콘텐츠 대형주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이브와 NC소프트 올라와 있는데 두 종목 모두 오늘장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보호 예수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오버행 우려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한 보통주 약 86만 주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이 오는 30일에 해지가 될 예정이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선제적인 매도세 나오면서 오늘장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시 주가가 바닥 수준에서 현재는 좀 아랫골이 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에너지 관련주들 많습니다. 앞에서 오프닝에서도 짚어봤지만 풍력과 태양광, 원전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오늘장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슈가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기에서 원전 사이즈 외교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밖에도 다른 원전 관련주들 이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검색어 상위 종목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김도원 캐스터가 포털에서 검색량이 가장 많은 상위 종목을 추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오진승 전문가가 한 종목 짚어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먼저 10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노터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많이 빠지는 게 눈에 띄었고요. 현대차는 뭐 미국에서 워낙에 선전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전문가님 보시기에는 오늘 특징주들 어떠세요? 저는 일단 상위 종목을 매주 볼 때마다 비슷한 종목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거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 이 테마 순환매 계속해서 같은 이슈들이 주목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매번 아침에 인플레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GS 글로벌 살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GS 글로벌 한번 투자자들의 댓글 반응 모아보겠습니다. 네, GS 글로벌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DOHU님, 시초가가 너무 높지 않아? 이렇게 되면 그냥 상한가냐? 라고 말씀하셨고, 다음 분 TMDR님, 지금 세계는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 에너지난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석탄만이 위기 대처 가능하다. 뭐 이런 답변도 있었고요. 또 다른 분 유후라고 하시면서 어제 차트가 좋더만 더더 달려봅시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GS 글로벌이 지금 두 자릿수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종목 토론방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시초 부근에서는 많이들 기대감이 더 크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첫 번째 분께서 시초가가 높으니까 상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초가와 상한가 간에 엄청나게 큰 인과관계는 없죠. 그쵸.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시초가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초 갭을 띄웠지만 뭐 시장의 영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앞전에 헤드앤숄더 어깨 구간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를 해내는 과정에서 지금은 윗골이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차트가 좋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 뭐 가격 인상 관련해서는 우리 곡물도 있었고 이런 에너지 뭐 석탄
부동산 등등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또 뭐 수요 얘기, 공급 얘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인플레 테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기 투자합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이 테마적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여러 산업에서 부각을 돌아가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아니라 우리는 올라간 이후에 좀 잠잠해졌을 때 바닥권에 있을 때 재차 관심을 가져보시면 돌아가면서 순환매 과정 중에서 한 번씩 슈팅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석탄 관련주였죠. 정유 석유화학 사업을 영위를 하는 기업이고 오늘 같은 경우는 석탄 쪽으로 아침부터 시간에부터 움직임이 있기는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이슈가 들어왔죠. 이 석탄이 여름철에 전력 성수기를 맞게 되면서 아시아 석탄 가격 자체가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철에 전력 성수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료 비축에 나서고 있기도 하고 또 독일과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 가동을 멈췄던 기존의 석탄 화력 발전 장비 같은 경우도 다시 재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GS 글로벌 같은 경우도 차트 보시면 아침에 시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죠. 기존에 이렇게 파란색 선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다가 오늘은 시가부터 60선을 돌파를 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사실 이렇게 수급이 쏠렸을 때 아주 짧게 스캘핑 매매도 가능하겠지만 앞전 매물들을 보시면 자 이전에 헤드앤숄더 어깨, 부가들 만들어준 이 매물 부담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부담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GS 글로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플레 관련주들, 뭐 가격 인상 이런 관련주들은 우리가 눌림목 상태에서는 올랐을 때가 아니라 눌림목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볼 섹터다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종목이었습니다. 석탄 이슈가 아침장부터 좀 강하게 들어왔던 모습, 상한가를 기대하는 댓글도 있었는데 오늘 고점은 18%까지 올랐었고요. 현재는 음봉 만들면서 11%대의 상승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화요일 전문가는 오진승 전문가입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도 함께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을 겁니다. 이 QR코드 네모난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종목 상담 전용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종목 상담 채팅방에 들어오셔서는 세 가지 정보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이고요. 이어서는 종목의 매수가, 마지막으로는 비중까지 적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QR코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는데요. 이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의 정보가 아니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오진승이라고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채팅방에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는 이 수익률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승 대표가 그동안 제안했었던 필승 종목들 어떤 성적을 거두고 있을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진승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NP 종목의 수익률 63%로 가장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이어서 팜스토리와 연우, 사이버원과 제주반도체도 모두 26%에서 54%의 수익률을 달성하며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오진승 대표의 포트폴리오 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AS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요 수익률 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종목들이 힘을 많이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기존에는 낙폭을 키우다가 지금 다시 추세를 살리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종목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의 영향을 크게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이어가다가 지금 재차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시점부터 해서 상승폭을 크게 늘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일렉트릭을 비롯해서 제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좋은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다면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업적인 실적이 탄탄하고 이슈가 살아있고 성장성이 명확하고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는 기업 대비해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흔들릴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더라도 금방금방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는 하락세를 이어가다가 뭐 하락이라고 하기에도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이전에 만들어뒀던 이 박스권 부근이죠. 120선 부근에서 이제 하락을 좀 이어가다가 다시 121선 장기 이평선을 딛고는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자 기준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가격대가 오늘 종가까지 유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은 역시나 시장의 상황을 함께 보기는 해야겠죠.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오늘 시점부터 해서 현대일렉트릭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상승 추세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전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오늘 종가를 잘 살펴보시고 목표가까지 쭉 홀딩하는 전략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좋은 종목은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반등할 때 금방 살아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의 오늘 주가 추이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8%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24,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진승 전문가의 AS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전문가의 필승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 힌트 먼저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자, 오늘 종목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오늘도 사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자, 와, 신화네요. 아, 너무 오랜만에 보는 오랜만입니다. 너무 옛날 젊을 때 사진 아닌가요? 네, 옛날 저도 이제 한참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어린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제 저보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 친구들은 뭐 BTS 또 아이돌 누가 있죠? 뭐 그런 아이돌들은 알아도 신화를 과연 알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어가 적혀 있는 신화의 앨범을 가지고 왔고요. 그렇군요. 오늘의 종목 힌트도 제가 이름과 연관을 지어서 늘 그랬듯이 가지고 왔고 종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 화면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아이돌 옛날 우리 추억을 돋우는 아이돌 앨범을 가지고 왔지만 엔터즈 뭐 그런 거 아니고요. 바로 광학 필름 그리고 고기능성 테이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기업이 시장에서 굉장히 우량한 뭐 대형주는 아닐지라도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1983년으로 돌아간다면 이 국내 최초로 TV 브라운관 테이프를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도 세계 최초로 이 LCD 패널용 광학 필름을 양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타이틀을 달고 있는 만큼 기업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정을 받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모니터라든지 휴대폰, 스마트폰, 우리가 이 테이프라든지 광학용 필름 같은 경우는 여러 IT 기술 분야에서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애플워치, TV, 태블릿 등등등 다양한 디스플레이,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에 사용이 된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통적인 IT 기기에서도 많이 쓰였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 특히 디스플레이나 렌즈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메타버스라든지 자동차향 광학 모듈로까지도 사용하려고 이 범위를 넓히고 있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서 또 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소니, 삼성 디스플레이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대형 고객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고요. 효성그룹의 계열사입니다. 2005년에 삼성전자의 이 LCD 7세대 라인으로 제품을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다라고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업체들과 거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LCD 백라이트 유닛에서는 세계적으로 이 시장에서 굉장히 선두 업체로 달리고 있는 모습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스마트 글라스 그리고 미래차에 탑재를 할 수 있는 이 스마트 필름으로 메타버스 시장까지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메타버스 기업인 이 에피톤 같은 경우는 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자체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기업과 234억 원 규모의 이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죄송합니다. 네,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OLED 테이프의 원단 생산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서 원단을 2차 가공하는 사업까지도 일괄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만의 가격 경쟁력까지도 갖추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또 다음 화면 살펴보면서 실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매출 규모나 뭐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보시면 사실 엄청나게 시장에서 대형주다, 우량주다, 뭐 이런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현 주가가 이 기업이 가진 자본 대비해서 낮은 가격에 있구나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 고부가 가치 상업을 통해서 3년 내로 매출 5천억 원이 달성이 목표다라고 이 대표가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본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 총계가 2019년부터 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1000억 원을 넘어선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자본 상황과 주가를 비교를 한 지표죠. PBR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기준으로 해서 1배 이하로 내려간 0.8배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즉 회사의 청산 가치에도 못 미치는 주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면서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방송 스탠바이를 하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기업이 다 방송을 딱 시작하기 직전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맞나라고 막 고민을 하고 했지만 그래도 눌림목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 제가 이거는 어제자에 캡처를 해둔 거기 때문에 자, 어제자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대 양봉의 현재가 기준으로는 하나 더 만들어졌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전형적으로 제가 차트상으로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 패턴입니다. 기존의 지속적으로 초록색 점선인 1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121선을 5월 말이었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를 하는데 성공을 했고 하지만 이 기업 역시도 시장 하락의 여파로 시장 하락 때문에 한 차례 이탈을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이 부분은 기업의 자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뭐 자체적인 추세가 깨진 게 아니라 시장의 영향이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시장 영향으로 빠진 종목은 6월 중순에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를 재차 살려줬고요. 최근에는 241선까지도 돌파 이후에 안정적인 추세 유지해가는 모습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종목 제가 힌트를 많이 드려서 또 어떤 종목인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종목이 궁금해요. 혹은 현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의 영향으로 빠졌지만 펀더멘털 훼손이 없는 종목은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는 게 좋겠죠. 오늘 필승 종목 힌트로 소개를 해드려봤고요. 방송 말미에 정확한 종목의 이름이 공개되니까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종목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현재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화면 속 네모난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텐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익명의 채팅방으로 무료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채팅방에 상담 신청하실 때 세 가지 꼭 적어주세요. 상담받고 싶은 종목의 이름, 종목을 매수한 가격, 그리고 비중 몇 %로 담으셨는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간략하게 한 통만 보내주면 됩니다. 오늘 출연한 전문가 오진승이라고 적어서 전송해 주시면 되고요. 이후에 수신되는 링크가 있을 텐데요. 역시나 링크 클릭하셔서 채팅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이데일리 TV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를 위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상위 1% 전문가의 투자병법 알아보러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1:1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역시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QR코드로 링크 입장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셔서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이 익명의 채팅방에서는 세 가지 정보 꼭 남겨주셔야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종목의 이름, 두 번째로 매수한 가격, 세 번째로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반드시 적어서 남겨주시고요. 또 다른 사연이나 전문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역시 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문자메시지입니다. 문자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역시나 링크를 전송해드릴 건데요. 샵 3772번으로 오진승이라고 오늘 출연한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청자님의 번호로 저희가 마찬가지 채팅방 링크를 전송해드릴 테니까 클릭하고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상담 신청을 해주셨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으로 함께 입장해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상담 사연입니다. 음악 듣는 어피치님, 일진 다이아 종목입니다. 27,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올라올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이 종목 보니까 현재는 2만 원 아랫부근에서 거래됩니다. 19,500원이 현재 시세고요. 아마도 최근에 폭락장이 나오기 전에 들어가지 않으셨나 싶은데 어떻게 진단하세요? 네, 매수를 하신 시점이 차트를 보니까 언젠지 딱 감이 옵니다. 계속해서 거래량이 없이 횡보를 하다가 한 차례 거래량이 빵 들어오면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한 4월 초였죠. 4월 초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뭐 이름에 붙어 있듯이 다이아, 공업용 다이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료가 되는 게 아무래도 석탄이죠. 석탄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이슈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진 다이아는 석탄 가격이 떨어져야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석탄을 원재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좀 많이 소외가 돼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진 다이아 제가 딱 그 시점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4월달 요 지점이 아닐까 싶네요. 자리 자체가 뭐 아주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었어요. 기존에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20선을 돌파를 하는데 먼저 성공을 했고요. 1차적인 매수 타점은 그러니까 3월 초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수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60선까지 돌파를 하고 나서 한 차례 슈팅이 나왔지만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 일단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우리가 이전에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점은 분명 나왔어요. 하지만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는 이 종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올라오더라도 한 차례 올라오면 이제는 매도를 해야지 하는 그런 물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지속되는 하락 추세에서 견디기가 많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상승이 나오면 특히나 121선이라는 이런 장기 이평선 저항대도 있었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진 다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초 부근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달았다라는 모습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매물 소화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었던 한 2만 4, 5천 원 라인대를 지켜줬다면 뭐 추세가 그렇게 나쁘지 않고 안정적인 자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업의 별다른 굳이 악재라고 한다면 석탄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점 뭐 하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기도 하고 하지만 좀 낙폭이 과도하긴 하죠. 이 부분은 시장 영향이 컸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으로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장 하락으로 인한 하락분은 시장 상승 구간에서 되돌리기 마련이고요. 지금 비중이 10% 부근이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당장 급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절을 쳐야 할 시점인가? 그렇진 않죠. 일진 다이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짧은 추세를 봤을 때는 지금 추세가 깨진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월봉상 120
120월선 이 장기 이평선 부근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는 전저점 부근 18,000원만 지켜준다면 반등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고요. 반등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25,000원 부근이 강력한 저항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자리는 지켜주는 게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온다면 25,000원 부근에서는 좀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겠고요. 25,000원을 돌파를 한다면 2차적으로 우리 시청자분의 시청자님의 매수가 부근이 또 한 번 더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은 4월달 초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매력을 느끼시고 이렇게 잘 따라잡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 저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였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죠. 올라올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18,000원 선 지지하면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추가 매수도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5,000원대 저항선이 있다. 그리고 목표는 27,400원대에서 비중 줄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네, 계속해서 채팅방으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흑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셀바이오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55,000원 매수가 비중은 15%입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박셀바이오, 자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이 오늘 잘 안 가던데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0.13% 강보합이네요. 39,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셀트리온도 악재가 있었고 원숭이 주창도 많이 빠지고 제약주들 흐름이 별로 좋지 않던데 이분도 뭐 꽤나 높은 가격에 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매수가가 55,000원이신가요? 아이고 또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박셀바이오뿐만 아니라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섹터가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랠리를 보이는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개별적인 이슈로 훨씬 더 많이 움직인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박셀바이오를 비롯해서 몇몇 바이오주들은 차트 흐름이 살아있고 또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뭐 최근 흐름에서도 아미노로직스 이런 바이오주들이 라든지 뭐 또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자,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6월장이 오기 전까지는 흐름이 나쁜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하락 추세를 쭉 이어가다가 5월 중순에 거래량 동반과 함께 이 121선과 60선 장기 이평선들을 모두 돌파를 하는 흐름들 보여줬고요. 물론 하락 추세를 오래 이어갔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승을 했을 때 윗꼬리를 다는 흐름들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최근 6월달에 하락은 어느 정도 뭐 아무리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왔다 갔다 했어요. 또 박셀바이오가 특별한 개별 이슈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 하락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있었던 하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의 영향을 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목 역시도 시장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하는 타점까지는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제차 어쨌든 마찬가지로 이 121선을 지켜줬어야 하는데 시장 영향으로 하락을 한 이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121선 돌파하는 흐름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돌파를 한다면 이전의 추세 이어가줄 수 있겠죠. 쭉 지속적으로 이 121선, 60선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현재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 보이면서 바닥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단으로 1차적으로는 5만 원대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 마찬가지로 비중이 적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진행하진 않겠습니다. 오히려 5만 원 초반 부근에서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남은 비중으로 5만 원대에서 일부 덜어내셨다면 남은 비중, 부담 없는 비중으로 매수가 부근이죠. 5만 4천 원 후반에서 5만 5천 원까지는 지금 다시 한번 121선만 돌파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구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일단 시장 영향을 얼마나 받아가는지가 중요할 텐데 현재 월봉상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바닥 구간 이탈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전저점 라인대인 3만 2천 원 지켜주는지 보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박셀바이오였습니다. 5만 원 초반에서 좀 비중 줄이자는 말씀이었고 매수가 부근까지도 120선 돌파하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상위 1% 전문가의 투자 병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여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직접 찍고 입장을 하시는 방법인데요. QR코드에 이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익명의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자유롭게 상담 남기실 수가 있고요. 매수한 가격과 매수한 종목의 이름 그리고 비중까지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QR코드를 문자메시지로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문자메시지는 샵 3772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오늘 출연한 전문가 네임 오진승이라고 한 통만 가볍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청자님 번호로 역시나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채팅방 다시 한번 들어가 보죠. 네오님입니다. 베셀 종목 말씀하셨습니다. UAM 관련주로 최근 분류가 되고 있죠. 매수가는 11,000원이라고 말씀하셨고 10% 비중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웃음하셨습니다. 자, 베셀 종목도 한번 볼게요. 오늘 현재가가 7,260원입니다. 2.2% 정도 하락하는데 이 종목은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매수가가 11,000원이라는 점 조금은 이제 최근에 가장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게 아쉽기는 합니다. 어쨌든 베셀 비롯해서 UAM 관련해서도 섹터 자체는 꾸준하게 성장을 할 수 있고 뭐 세계적으로 또 주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산업에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비중이 사실 10%보다 조금 적었다면 저는 어느 정도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도 말씀을 드려봤을 텐데 비중 10% 구간에서 지금 추가로 더 담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측면은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왜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냐면 베셀 같은 경우는 11,000원 부근에서 한 차례 윗꼬리를 달면 고점을 찍었지만 최근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쭉 하락세를 이어갔고요.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점이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베셀 흐름 보시면 과거에 2021년 초반이죠. 작년 초반에 한 차례 고점을 찍고 쭉 하락 추세를 이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조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4월, 5월 이때쯤 해서 작년에 만들었던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사실 이런 구간은 굉장히 좋은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하신 타이밍은 어느 정도 전고점 돌파 이후에 시세가 나왔고 윗꼬리를 다는 지점에서 매수를 하신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다시 한번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한 지점까지 현재 이 가격 부근까지 내려왔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도 우리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중을 고려를 했을 때 크게 추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진 않더라도 굳이 매도 타점으로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가 11,000원이신데 일단은 11,000원까지 불가능한 기업은 아니에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9,000원대에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이죠.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1차 저항대 매물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은 체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9,000원대 돌파를 한다면 전고점 부근인 11,400원까지도 그러니까 11,400원 구간까지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때 상황을 보시면서 수급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이제 전고점 부근 11,000원에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는 또 그때 한 번 더 상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기술적 반등 가능한 구간이니까 일단은 좀 편안하게 기다려보시면 좋겠고요. 1차적으로는 9,000원대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베셀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 생겼을 때 저희 쪽으로 상담 남겨주시면 AS 해드릴 테니까 자주 방문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방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은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앞서서 일진다야 보셨던 분께서 남겨주셨고 자, 그 밑에 또 강민정 아나운서 너무 예뻐요라고 써져 있어서 제가 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런 거 읽어야죠. 네. 참고로 공감 좋아요는 제가 눌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인증샷도 많이 남겨주고 계시고요. 오늘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네요. 또 대표님 건강 걱정해주시는 분도 계세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목이 막 간질간질 하실 텐데 물도 잘 챙겨 드시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에바니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계속 이어가 볼게요. 다음 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 볼까요? 이번에는 왕눈이님 사연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라는 종목 말씀하셨고요. 4,000원의 매수가, 비중은 30%입니다. 비중 뭐 적지 않게 담으셨네요. 그리고 전기차는 잘 가는데 타이어는 왜 그런가요? 고수님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금호타이어 일단은 현재가부터 보겠습니다. 3,590원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매수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분 궁금한 점, 전기차는 잘 가는데 타이어는 왜 그런가요? 하셨어요. 실제로 금호타이어 보니까 6월 들어서 신저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왜 이런 건가요? 네, 일단 딱 이제 제가 원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기차는 잘 가죠. 왜냐하면 전기차는 미래 산업이고 우리가 전기차가 잘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아무래도 뭐 대표적으로 2차 전지 배터리라든지 전기차에 사용이 되는 그런 부품들 같은 경우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차나 미래차에 국한이 돼서 보는 게 아니라 자동차 전반적인 산업과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자동차 중에서도 타이어주들이 대장격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정말 이제 모든 부품주들, 완성차 업체들 다 가고 나서 우리 시장이 그래요. 아무리 이게 뭐 기업이 좋고 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성적으로 가야 하는데 맞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타이어주를 좀 가장 늦게 아랫단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전기차가 가고는 있지만 타이어주가 조금 부진하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금호타이어 차트 흐름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가 4,000원인 부분은 일단 시장 하락하기 전에 6월달 시장 폭락이 나오기 전 가격으로 생각을 한다면 크게 뭐 고점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6월 시장이 굉장히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금호타이어 역시도 전저점 이탈을 하면서 현재 3,000원 중반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비중이 크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평단 조절을 하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었겠지만 비중 30%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큰 추세를 일단 살필 필요가 있겠고요.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도 월봉상 흐름을 봤을 때는 작년 중순쯤에 60월선을 돌파를 하는 흐름은 일단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한 차례 시세가 나왔죠. 120월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고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재차 어쨌든 시장 하락 여파기는 하지만 20월선과 60월선 이평선들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올라온다면 반등을 한다면 현재는 4,000원대 중반 부근이 저항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는 다행스럽게도 비중은 크셔요. 비중은 좀 크게 들어가시기는 했지만 매수가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고려를 했을 때 4,000원 초반 정도 왔을 때 그러니까 약수익권이겠죠. 저는 4,000원 초반 부근에서는 비중을 반 이상 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줄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전에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자리를 지켜주던 라인대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4,000원대 초중반까지 온다면 이 구간에서는 1차적인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60일선과 120일선이 맞물려 있기도 하겠죠. 자, 이 부근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덜어내셨다면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남은 비중으로는 추세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위쪽으로 저항대는 강합니다. 2차적으로는 4,700원, 4,6700원 부근이 또 한 번의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분할 매도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 라인대는 그래도 지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시장이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한 3,000 조금 여유 두고 3,2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면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종목은 금호타이어였고요. 매수가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이제 미래 성장 산업이고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져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4,000원 초반에서는 비중 축소 전략 그리고 3,200원에서 3,300원 선 또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채팅방으로 이동하시죠. 휘파람 프로도님이고요. 신화콘택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8,030원, 비중은 2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화콘택은 코스닥 종목이고요. 3%가량 오늘 빠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6,000원 선이 조금 위태로운데 뭐 USB C타입 관련해서 자주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제가 오늘 종목 힌트를 들을 때 네. 신화 가지고 나왔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기업과 뭐 이름은 친구네요. 네, 그러네요. 일단 신화콘택 같은 경우는 테마성, 최근에 테마주로 주목을 받았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USB C타입 통일시킨다라는 거와 관련을 해서 어느 정도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신화콘택 매수가가 8,000원대신데 아무래도 이 이슈가 떴을 때 진입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슈가 떴을 때는 너도 나도 아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슈가 잠잠해졌을 때 추가적으로 관련 이슈가 또 나올 수 있는,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인가 요거를 판단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화콘택 같은 경우도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60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있는 5,000원 부근이죠. 장기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고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계속해서 매물이 쌓여있는 지금 6,000원대 중후반, 6,700원에서 한 7,000원 구간이 1차적인 저항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겠는데요. 마찬가지로 비중이 크시기 때문에 섣부르게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이 7,000원 돌파를 하는지 확인을 하시고 한번 8,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 다행히 매수가가 8,030원이신데 한 7,000원 후반에서 8,000원 구간 왔을 때 약 손실 구간에서는 비중을 반 정도는 덜어내시는 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대응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8,000원 부근에서 매도를 어느 정도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수익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가 영역까지 가야 하는데 월봉상 크게 이제 막 아주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7,000원 중반까지는 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매도 범위를 정해두시고 1차적으로는 한 7,000원 부근에서 8,000원 부근에서 올라온다면 이제 본전 부근에서는 조금 비중을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현재 이제 지켜줘야 할 지지 라인, 5,000원 라인 때는 지켜주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상담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진승 전문가와 소통하고 싶다, 이야기 듣고 조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으로 참여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픈 채팅방 현재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종목 상담 시간 이후에도 필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시황 분석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는 필승 종목을 본격적으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신화 콘택은 일단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신화 인터텍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또 너튜브 채팅창에서 맞춰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막 8%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오늘 매수 타점 잡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한 차례 윗꼬리를 달고 지금은 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 조금 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꼭 분할 매수, 우리가 대략적으로 241선 부근인 3,150원 라인 때까지는 매수 범위를 여유롭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제 만들어둔 매물대죠. 아래쪽에 이 지지 라인이 될 수 있는 2,900원 라인대 이탈하지 않는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700원 라인대 정보점 부근에서 현재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는 이 매물대 소화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세도 나타날 수 있고 오늘도 지금 윗꼬리를 달고 있는데 앞전에 지속적으로 저항대로 작용을 하던 구간이기 때문에 3,700원 라인대는 올라오면 또 윗꼬리가 달리는 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신화 인터텍이 오늘의 필승 종목이었습니다. 목표가 3,700원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도 무료 방송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장 굉장히 여러분들 정신 없으실 텐데 우리 또 다음 달을 준비를 해야죠. 자, 이런 정신없는 시장 지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 7월 한 달 동안 집중을 해야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오진승 전문가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위 1% 투자병법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